이미지예요. 괜찮네. 술은 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술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인데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노래는 잘. 성대가 괜찮은 성대. 좋습니다. 자,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대 지금 재학 중인 08학번. 08학번? 인문계열 서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1살이에요. 술은? 주량 예, 한 병에서 한 병 반. 저 자꾸 좀 갖다 주세요. 08학번 서원 씨. 여자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타차포 씨? 1년 정도? 1년. 1년. 너무 좋아한다. 아, 웃음이 좀 어디서 닮은 처음 것 같아요. 만났어요? 연대 여학당에서 만났어요. 아. 네. 거기를 왜 가셨어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여도 볼리비아 18년 동안 살다 왔어요. 볼리비아? 예. 그럼 스페인어 잘하시겠네요. 예. 한번 대화를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uenas tardes. Buenas tardes. 아, mucho gusto. 네, 예, 아, mí también. 아, ¿habla bien español? Sí, sí. 아주 길게 말이 대답은 우리도 하나도 떠나.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10개 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크 씨와 프랑스. Bonjour, comment allez-vous? Samuel. Pardon? Je m'appelle Samuel. Ah, enchanté Samuel. Ah, enchanté. Oh, yeah. 자, 다음엔 리에 씨. 건방와. 일본어 できるんですか? はい. 少し 일본어 できますか? はい, ちょっと. すごい. 진짜 하천이죠. 이태리, 크리스티나 씨. 이태리. 이태리는 안 되고. 자, 또 어디? 케냐? 독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라 씨. Guten Tag, wie geht es Ihnen? Ah, guten Tag. 제가 볼 때 인사만 하는 거 같아요. 자, 성원 씨만 알고 있는 타차폰 씨의 어떤 버릇 같은 거 있습니까? 술 버릇? 술 버릇? 어떤데요? 이제 한 번은 이제 파티를 갔는데요. 네. 얘가 살짝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제 취한 상태에서 워낙 우리 클럽 가자. 둘이 뽀뽀는 언제 하셨어요? 뽀뽀요? 우리 자주 해요. 어? 자주 해요? 진짜로요? 아니 근데 지금 해보세요. 아니 볼에다. 볼에다가? 예. 볼에다가 해보셨어요? 예. 술 취했어? 자, 사랑하는 연인 관계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제일 친한 친구예요. 예, 그냥 친구고 오늘 타샤포 씨가 초대를 한 거죠. 예. 아니, 여기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아니면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인데 그냥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 네. 어떻게 아, 사실 저는 서원한테 뭐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타차포 씨가 부탁한 오늘 그러면 이 순간까지 그냥 미스터의 타차포의 친구로 출연한 줄 알고 나오신 거죠?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 타차포 씨에게 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너무 떨리는데 계속 떨렸어. 네, 우리 우리 좋은 친구로 사귀어 왔잖아. 근데 자주도 못 만나고 여행 같은 것도 같이 못 가고 우리 너무 바쁘잖아. 근데 너는 내년에 군대 간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 그래서 이거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서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 자, 차보 씨. 네. 지금 손을 덜덜덜 떨고 계시는데 지금 손이 떨려요? 다 떨려요. 떨려요? 나는 한국말 못하니까 그 이야기 대신 노래 좀 불러줄게. 자,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네. 어이, 나 이렇게 떠는 거 처음 뵀네요. 하트크 오늘 너무 예뻐요.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밥도 먹었을 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 보통 이야기 안 해요.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에요? 네. 태국말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진심으로 태국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동안 말로 못했던 이야기 다 한번 해보세요. 我跟我的朋友们一起玩，然后我们会说很多故事，然后我们会说很多很有趣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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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事，然后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고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대 가면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웃고는 있지만 덜덜덜 떨고 계세요. 예. 자,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화분을 내미시면 예. 미안해 또는 고마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시죠.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마음 받아줄래? 용기 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엄청나게 감동받았고 남자분